작가님이 살이 찌었던 시절이 있으셨나 봐요. 그 살이 찌었던 시기에 이제 네. 두 권의 책을 읽고 이제 살을 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어떤 책이었나요? 그게 이제 솔직한 식품하고 과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 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다이어트 우선 속지 말아야 하는 챕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보통 이제 사실 다이어트 정보는 넘쳐나요.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도 뭐 유튜브에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뭐 TV 틀어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정보들이 보통 이제 광고랑 겹치는 것도 그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다이어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또는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교묘하게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누락되는 정보들도 많아서 좀 속지 않는 게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서가 책을 읽는 거는 조금 정보를 그 습득하는 면에서 좀 느리긴 하지만 대신에 좀 더 깊이 있는 그쵸. 그리고 좀 예.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책을 읽고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어쩌면 지금 매력적이진 않은 거예요. 우리는 네. 보통 뭐 한 잔 마시면 저절로 빠져 그쵸. 아니면 이거 먹고 자면 뭐 네. 살이 뭐 10kg 빠져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인풋하고 아웃풋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은 일단 내가 먹는 양을 지금보다 줄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웃풋은 내가 운동량을 늘리든지 네. 아니면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든지 그렇게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먹는 걸 이제 줄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2분 법칙처럼 내가 단식을 뭐 3일 해보겠어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당장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보통 먹는 양에서 그냥 한 숟가락씩 이렇게 덜어서 밥량을 좀 줄여보자.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게 그 단 음료들. 탄산음료라든지 네. 아니면 뭐 프라푸치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여름에 특히 막 시원하게 마시기 좋은데 그게 아주 쥐약입니다.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음료만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그거 대신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은 제가 이제 뭐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뭐 홈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제가 발레를 되게 좋아해요. 네. 잘하진 못하지만 그 네. 우아한 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발레랑 이제 피트니스랑 합쳐서 발레핏 같은 네.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30분씩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일주일 안에 한 1kg 정도는 빠지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아 그냥 재미는 없는 방법이지만 이대로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게 여행하고 독서라고. 네네네네. 여행 갈 때 어떤 책들 주로 좀 챙겨 가시나요? 네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아들이 둘이에요. 네, 아들이 둘인데 연년생이고 연년생도 보통 연년생이 아니라 13개월 네. 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친구 같이 이런 아들 둘을 키우는데. 한 걔네들이 한 6, 7살 때부터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거기는 보통 두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달이 너무 기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가능할까 이제 겁을 내면서 갔는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한 달씩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이제 매 7월이 오면 이제 여행을 가고 여러 나라를 다녔죠. 뭐 아이슬란드도 가고 뭐 웨일스 같은 데도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행하고 독서를 좋아하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달에 한 20권 정도 이상을 책을 읽는데 20권을 싸면 그쵸, 예, 여행 가방에 네. 반 이상이 다 책일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가져갈 순 없고 막 고르고 골라서 보통 두 권에서 세 권 정도를 이제 골라요. 와, 네, 이제 그러다 네. 보면 자연스럽게 절독 마치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밥을 덜어 먹는 것처럼 이제 독서도 절제하면서 절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세 가지 기준으로 책을 고릅니다. 네. 그냥 고루 골라야 되잖아요. 마치 미스코리아 뽑듯이 이제 네. 고르는데 첫 번째는 일단 여행 가방을 싸야 되는데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그쵸? 또 제가 또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무거운 거 절대 못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워야 된다. 책이 뭐 얇고 가벼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위주보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들. 그래야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조금 읽다가 멍도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쉽게 읽히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너무 쉽게 읽으면 금방 끝나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읽히는 네. 책들, 그래서 오래 붙들고 있는 책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뽑아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네. 시집이 좀 얇잖아요. 그러면서도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러니까 시집이나 이제 소설 책을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되죠. 아, 제가 되게 느낌적으로. 비문학보다는 문학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 2011년 11월 1일부터 네. 그 글을 썼다고 했는데 네. 제일 먼저 쓴 게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문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 책들이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보면 뭐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서 MBA 지원하고 네, 컨설팅 네. 회사를 갔어요. 근데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 영향을 준 거는 사실 소설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몰래 소설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엄마 말 안 듣기 잘했어요. 몰래 읽은 소설 중에 네. 제가 이제 20대 때까지 제일 좋아했던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데 거기서 스칼렛 오하라 그 주인공을 어떻게 보면 좀 못됐지만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아주 어려운 환경, 갑자기 전쟁통이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잘 살았고 뭐 노예 부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돈도 없어지고 막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고 우아하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거야 하는 그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태도를 배우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당장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 수 있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내가 내 품위를 지키면서 뭔가 더 탁월한 거기를 갈 거야 이런 목표를 좀 높게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냥 보면 말도 안 돼. 지금 네가 또 MBA가 뭔지도 모르잖아 이런 네. 상황인데 아 내가 배우면 되지 오늘부터 네. 시작하면 되지 하면서 그게 뭔지 또 찾아서 이제 뭐 시험 보려고 이제 문제집부터 사가지고 막 공부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은 소설이었고, 그럼 지금도 이렇게 다시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작가가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게 네. 된 계기가 된 책도 사실은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학이 보통 이제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자기 개발 못지않게 우리를 개발시켜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모든 거를 직접 경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책은 너무 쉽잖아요. 네. 간단하게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사람의 경험이 완전히 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학을 무시하지 마시고 문학이 제 삶을 분명히 바꿔줄 수 있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설책 세 권 뭐 있을까요? 소설책 세 권? 네. 일단 그 첫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두근두근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냈던 그 책에도 카피에도 두근두근이 네.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 하고서는 이제 기억을 막 더듬었어요. 어디서부터 두근두근이 나왔지? 더듬다 보니까 제가 12년 전에 읽었던 소설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을 네. 좋아했어요. 사실 그 소설을 읽고 그다음부터 이제 김혜란 작가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12년이니까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제가 책을 읽을 때도 항상 기록을 남기거든요. 이제 네. 언제 읽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제목만 적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밑줄 그은 문장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읽었던 느낌 같은 것도 적는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2011년 9월에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제가 아까 왜 제가 처음 글을 쓴 게 2011년 11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두 달 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데도 영향을 줬구나 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건 제가 이제 그 연예인 덕질을 안 해요. 네, 네. 그 뭐 좋아하는 가수도 없고 뭐 네.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 남편이 이제 같이 영화를 보다가 강동원이 나오면 저를 이렇게 딱 눈치를 네. 보는 거예요. 네. 질투심이 가득한 네. 그 눈으로 네. 좋겠다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누가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강동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단 눈에 막 쌍꺼풀 치고 이런 남자 싫어하거든요. 네네. 조금 느끼하잖아요. 네네. 저의 취향으로는 좀 이렇게 그냥 눈도 좀 너무 크지 않고 이런 사람이 좋은데 네. 아니 그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런 네.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지 네. 이랬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봤더니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이 2014년인가에 영화화 됐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강동원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책, 나는 책을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가 왜 보통 그 질문 그쵸? 많이 해요. 네. 나는 책을 읽어도 다 잊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는데 책은 나를, 나는 책을 잊어버려도 책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저를 글도 쓰게 만들고 그리고 강동원을 좋아하게도 만드는 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저한테 끊임없이 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사실 제가 이제 소설을 쓴 지가 이제 1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소설가로 등단을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소설집은 아직 못 낸 거예요. 써놓은 소설을 이제 몇 권 분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설은 출간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10년 넘게 해봤으면 안 되면은 이쯤에서 이제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두근두근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다시 그 책을 딱 펴보면서 네. 제가 이제 2013년에 처음으로 작가 사인 받은 게 그 책이었거든요. 김혜란 작가가 딱 그때 2013년에 상하이를 방문해서 네. 제가 거기를 달려가서 그 사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작가 사인을 받았던 걸 이제 다시 펼쳐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또 이제 다시 되살리면서 아 내가 포기할까봐 포기하지 말라고 두근두근 내 인생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설은 사실 이제 내야 되는 제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물론 아직은 출간 안 됐지만 네. 반드시 제가 네. 출간을 해서 그게 제 인생을 붙들어준 세 번째 소설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필을, 공표하면 네, 지필을 하고 계신가요? 지필은 벌써 됐죠. 완성됐어요? 네, 이제 완성돼 출간만 되면 되는 거죠. 출간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